네, 문자가, 난리가 났네요. 이 퀴즈 코너 대박날 줄 알았습니다. 엘리지님, 힌트 너무 웃기네요. 네. 하나님, 요즘 진욱님에게 푹 빠져 있어요. 야, 또 빠지셨네, 또. 네,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자, 레몬님, 두 분 만담 콤비 같네요. 아, 웃겨. 네. 7589님, 정말 힌트 짱이네요. 네. 2021님, 퀴즈 신청 방법 다시 알려주세요. 꼭 참여하고 싶어요. 네, 샵0967번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전화는 지금, 전화기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화가, 네, 샵096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997님,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신청할 걸 그랬어요. 두 분이 진행하는 퀴즈 재밌네요. 야, 이 참, 컨셉 없이 목요일에 하는 게 좋네요. 그죠. 반응 좋으면 계속하고. 예. 의외성도 있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참, 예. 뭐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네. 혜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예지예요. 이예지 씨. 아이고, 고등학생 분이 전화 네. 주셨네요. 그래요. 네. 지금 학교신가요, 그러면? 네, 지금 반 친구들이랑 네. 다 듣고 있어요. 아, 정말요?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이거 불법을 조장하는 보이스 메일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해 주시겠죠? 하루만. 네. 그쵸. 그래요. 자, 제시어가 상식이랑 연상 있는데, 어떤 제시어 선택하시겠어요? 상식이요. 상식, 그렇죠. 상식, 좋습니다. 상식. 상식이 그래도 상식이 조금 쉽지 않나? 어려워요. 아, 어렵나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걱정하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저하는 거야. 네, 제가 그러면 상식은, 네, 문제를 좀 내드리죠.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강남은 서울의 한강 이남의 강남이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이 강의 남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강은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어느 강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 네. 없어요? 힌트요. 네. 너무 힌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네. 고등학생이시니까 좀 자의적으로 좀 맞춰보세요. 일단은 뭐 중국말이겠죠. 중국어인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힌트를 뭐 대화로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네. 예. 엉터리 중국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지금 좀 막. 저 못하겠어요. 잠깐만요. 양쯔. 네? 양쯔가? 정답입니다. 쳐주세요. 네. 이야, 대단하시네요. 귀가 좋으시네요, 귀가. 귀가 밝으세요. 네. 순간 지나갔는데. 네. 네 번만 못했죠. 네. 예, 아니, 순간 양쯔. 지나갔는데,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문제 맞추셨고요.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진욱 씨가 드려야겠네요. 예. 발음이 좀 힘든 관계로. 예, 이거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네. 잘 들으세요. 네. 다음은 이것을 세계 각국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네. 네.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덴마크에선 프로코스트, 프랑스에선 두지네, 독일에선 미탁에센, 스페인에선 알무에르쪼,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선 점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입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네. 어렵죠? 근데 그 강원도 지역에서의 그 단어가 아무래도 그 가장 이 정답이랑 비슷하겠죠? 그쵸. 우리나라 말이니까요. 점슴. 네. 또 대화, 뭐지? 대화로 또 저희가 예. 힌트를 드릴까요?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지금. 누구 점슴 마무꾸 뭐였네, 그거. 이거 대충. 아닌가? 여기 네. 다른 지역이군요. 죄송합니다. 누 점심 먹었나? 예, 그렇습니다. 네. 점심? 정답입니다. 네. 아유, 참, 똑똑하시네요. 네. 그래요. 네, 강원도에서는 점심이라고 하고요. 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점심이죠. 정답은 점심. 예. 네. 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요. 예. 마지막 한 문제는 뭐, 제가 또, 예. 드리죠.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이렇게 놀려본 적 혹은 놀림 당한 적이 있으실 텐데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은 원래 알나리 깔나리에서 온 말입니다. 알나리는 나이 어린 사람이 이것을 했을 때 농담 삼아 부르던
아이나리에서 온 말이고요. 깔나리는 알나리 뒤에 재미있으라고 별뜻 없이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관직의 순우리말인데요. 무엇일까요? 관직? 네, 관직의 순우리말입니다. 관직은 아무래도 그 한자어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이해지 씨 혹시 관직도 모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관직은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네. 맞춰 주세요. 시원하게. 뭐지? 오빠. 임금님이 내리는 겁니다. 임금님이 네. 너에게 그렇죠. 벼슬? 땡땡을 뭐라고요? 벼슬? 벼슬. 정답입니다. 야. 이거 축하합니다. 힌트를 별로 안 드렸는데 맞췄어요. 네. 이게 되게 저희가 사실은 그 힌트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진우 씨 닭 네.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아, 네. 기가 막히네. 닭뼈슬 있잖아요. 네. 딩동댕동. 네, 닭 엄청 좋아해요. 닭 좋아하시는군요. 닭이요? 그래, 아무튼 축하드리고, 세 문제 다 맞추셨기 때문에, 네. 진욱 씨가 간식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야간 자율학습 중이신데, 예. 아주 뭐, 다들 뭐, 친구들 지금 다 듣고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아니, 약간. 오빠, 오빠. 네. 저희 지금 반 애들 다 듣고 있는데, 네. 힘내라고.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몇 반이죠? 몇 반? 네, 3학년 4반이요. 혜원여고? 네. 네, 혜원여고 3학년 4반 학생분들. 전부 지금 뭐 아주 수험생이라서 아주 힘드실 텐데, 이 고난을 이겨내고 좋은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네. 때까지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힘들 땐 좀 힘들어야 돼요. 참으세요, 좀. 네. 네, 네 그래요.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신청곡. 네. 틀어드릴게요. 어떤 노래? 아, 저 빅마마의 하루만이요. 네, 빅마마의 하루만. 네. 명곡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자 예지 씨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네, 빅마마의 하루만 듣고 다시 오죠. 네. 아, 역시 또 폭발적인 문자. 네. 예. 7628님 퀴즈 코너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힌트 주시는 두 분 센스에 감탄했어요. 네. 4462님, 이 코너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네. 없어요 했으면 빵 터졌을 거예요. 그죠? 네. 자, 9637님, 얕은 지식으로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힌트 후하게 주시네요. 사실 그 상식 퀴즈는 듣기 평가였죠? 네. 그쵸. 양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자, 다음 주에도 퀴즈 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다 진웅님 월급 다 사라지는 건 아닌지. 네. 월급 괜찮습니다. 월급 사라지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뭐 즐거우시다면, 행복하시다면, 네. 제 월급쯤이야.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제 돈이 이제 뺏기죠. 아침에 때 그걸 아셔야 되죠. 자, 아야야님, 두 분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전염돼서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레모님, 아, 까칠모드 진욱씨도 너무 웃겨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실까봐 염려되네요. 예. 이건 컨셉이에요, 원래.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더 까칠하죠. 그렇죠. 자, 칸짱님, 퀴즈 너무 재밌어서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네요. 하지만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워요. 네. 아, 그러네요. 또 외국 분들은 참여를 지금 하시기 힘드니까. 네. 예, 아이고. 자, 그래요. 자, 그 오늘 그 두 분의 청취자 여러분과 퀴즈를 풀어봤는데 사실 그 오늘 간식비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 힌트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쉽다는 문자도 있는데 막상 그 전화 연결해서 퀴즈 풀면 어렵습니다. 긴장을 예. 하셔서 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더 객관식을 늘려서 더 쉬운 문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끝인가요, 지금? 아, 이렇게 됐군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네, 아쉽네요. 오늘 그 이 교수님, 네, 교수님 컨셉으로 오늘 이진욱 씨 함께했는데 어떤가요? 참 재밌죠. 네. 아 너무 좀 변화무쌍해서 저도 사실은 적응을 네. 좀 하느라고. 진욱 씨가 좀 적응을 못해서요. 뭐가 네. 뭔지. 네. 근데 뭐 기대하십시오. 네. 또 제가 또 예, 옥데렐라 네. 이진욱이기 때문에 네. 예, 어디든 적응 잘합니다. 네, 프로페서 욱. 네, 예. 오늘 그래요. 오늘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자, 다음 주도 어떤 퀴즈가 나갈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주도 퀴즈죠, 그죠? 퀴즈로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진욱 씨는 다음 주에 뵙겠고요. 퀴즈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목요일 코너 내 맘대로 코너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또 재미가 좀 없다 싶으면 또 컨셉이 바뀌겠죠. 야,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요코님 신청곡이네요. SG워너비의 더 스토리 들으면서 진욱 씨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